포항 남부 경찰서는 이달 27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시간과 장소를 정해 경찰에 순찰 요청을 할수 있는 탄력 순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남부 경찰서는 포항 구룡포 과메기 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과메기 포장 박스에 순찰 신문고로 바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삽입돼 있는 스티커를 부착해 탄력 순찰 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